제이야, 엄마가 제이 엄청 사랑하는 거 알지? 너 사랑 많이 받은 거 알지? 네가 사랑 많이 받았으니까 너 다른 사람한테 사랑 많이 주고 살아. 그리고 성윤, 우리 딸 잘 부탁해. 우리 마음으로 제이 사랑해줘. 하나님 믿고 살자. 사랑해.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.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. 근데 또 둘이 하나가 되어서 오래도록 같이 살아간다는 것도 신비로운 일이기도 하고,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곤 한다. 올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. 제이야, 우리 가족으로서 구성원이 된 걸 갖다가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, 며느리가 아닌 딸로서 진정으로 널 사랑하고 아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게. 성윤아, 오로지 한 여자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남자가 되주길 바란다. 아들, 너무 자랑스럽게 커져서 고맙고 사랑한다. 성윤아, 제이야, 행복하게 살아다오. 성윤아, 엄마가 너무너무 성윤 사랑하는 거 알지? 이렇게 이제 배우자를 만나서 떠나서 보내는 게 너무 기쁘고 축복받는 일이야. 아들 성윤이 사랑하고 제이 너무너무 사랑해.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자. 오늘 이 시간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. 그대의 아름다운 미소가 저를 설레게 하였고,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행복한 일임을 알게 해주었습니다. 그 아름다운 미소가 끊이질 않도록 노력하고, 누구보다 제 곁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. 사소한 거짓말도 하지 않을 것이며, 신뢰되는 말과 행동으로 당신이 날 믿고 평생을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김성윤, 신랑 김성윤 아버지 김정환입니다. 우리 가족으로서 제이 양을 딸처럼 사랑하고 아끼면서 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성윤이와 제이를 하나님 손에 부탁드리오니 언제나 지켜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. 아멘.